자, 요 지문에서 여러분들 어려워할 만한 내용은 딱 하나예요, 사실. 그냥 읽어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짜이냐면은, 자, 일단 속력. 그리고 속력에 대한 개념이죠. 속력. 속력 플러스 방향은 속도다. 이 문단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건데, 이제 3문단에선 뭐죠? 등속, 가속 개념을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방향에 따른 상대적, 아니다. 상대적은 다음이죠. 속도 변화. 이 단어 보다 보니까 상대적 속도, 다 속도 지문이에요. 다 속도 내용인데, 그리고 간단한, 막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지문 볼땐 이렇게만 봐줬으면 됐는데, 사실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 나머지 부분 이해 못했으면 사실 그거는 스스로 봐가지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본인 실력에 더 좋을 거예요. 제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선. 여러분들 어려워할 만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방향 변화 가속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향 변화도 가속도에 해당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을 들어보면, 동쪽으로 자동차가 30km/h로 달리다가, 1시간 뒤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30km로 달린다고 가정하자, 편의상 동쪽을 플러스 서쪽을 마이너스로 표기할 때, 속도의 변화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것이므로, 30km, 마이너스 30에서 30을 빼면 마이너스 60이 된다. 이는 서쪽 방향으로 시간당 60만큼 속도가 변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낚시할 만한 게 시간당. 시간당이라고 하니까, 시간당 서쪽으로 30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시간당 30 서쪽으로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보시면은, 1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예시는요, 1시간 동안 동쪽 달리고 방향 전환까지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출발점인데, 1시간 동안 30km를 달렸어요. 그게 바로 요 점이에요. 요 A점인데, A점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그 순간, 서쪽으로 30km/h의 속도로 방향을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에, 동쪽으로 30km/h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것을 서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30km를 일단 없애주고 나서 서쪽으로 30km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속되고 있던 30km/h라는 힘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작용하는 30km/h의 동등한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은 동쪽으로 작용하는 이 속도를 없애기 위해서 쓰인 겁니다. 서쪽으로 작용하는 30km/h가 동쪽으로 가는
이 차에 작용을 한다면 속도는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식이에요. 동쪽으로 움직이는 차의 속도는 30km/h입니다. 2번. 그러니까 얘가 그냥 우린 그냥 직관적으로 차가 멈춰서 그냥 옆으로 그냥 반대로 가면 되잖아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속도의 개념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서 이 2번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3번이 무엇이냐면은 서쪽으로 움직이는 차 속도가 3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움직이다가 그냥 방향 전환해가지고 서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여전히 30km/h가 아닐까요? 근데 왜 60km라고 이야기를 했죠? 라는데, 동쪽으로 움직이는 차를 서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단 동쪽 방향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서쪽으로 움직일 수 있죠. 동쪽 방향의 속도가 계속 남아 있다면은 그럼 그건 계속 동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 동쪽 방향의 속도를 0으로 만들기 위한 서쪽 방향의 속도가 바로 30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쪽 방향으로 가해지는 속도는 이 30이랑 이 30을 더해가지고 6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서 말했는데, 처음에는 막 시간으로 달리고 있고, 그리고 시간으로 달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시간당 60km/h만큼 속도가 변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개념을 잡으니까, 그럼 당연히 시간당 30km 아닐까라고 착각을 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동쪽으로 1시간 달렸는데, 서쪽으로는 1시간 달린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를 재주려면 동쪽으로 가는 1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는 속도, 동쪽으로 가던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동쪽으로 가던 속도는 1시간이건 뭐 2시간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30km/h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사실은 낚시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등속 또 운동을 하다가 방향을 바꾸는 것도 가속도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확인 문제, 저 문제는 안 봤어요. 사실 확인 문제는. 만약에 사실 확인 문제에서 좋은 선지가 나온다면 이거 이제 지울 건데 사실 확인 문제에서 좋은 선지가 나온다면은 여기선 등속도 운동이라는 말이 안 나왔잖아. 근데 등속도 운동의 의미는 나왔죠. 등속도 운동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가속도에 뭐 해당한다. 뭐 이런 선지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인데 너무 쉬워가지고 안 풀라 그러다가 그냥 지문 설명만 하고 가기 뭐해서 그냥 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 지문 내용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문 내용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거북이가 토끼보다 일단 빠르네요, 평균적으로. 거북이는 항상 10, 10, 10, 10, 10씩 가죠. 초당 10씩 가는 겁니다. 여기선 뭐예요? 4, 8, 10, 13, 그리고 15. 이건 뭐죠? 토끼는 뭐인 거예요? 점점 빨라지는데, 사실 점점 빨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속도, 변화하는 속력이기 때문에 가속도에 해당하는 거죠.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토끼는. 그쵸? 그래서 거북이랑 토끼는, 거북이는 항상 일정하게 10, 10, 10, 10, 10, 10, 10. 이 사이도 10, 10, 10 써주시면 됩니다. 사이에 움직인 거리예요. 항상 같죠. 그리고 토끼는 변하고 있죠. 그리고 2초에서 3초로 갈 때, 2초에서 3초로 갈 때, 이 1초 동안은 토끼랑 거북이가 똑같고요. 그리고 4초, 5초 구간은 토끼가 더 빠르죠. 그래서 토끼의 속력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증가한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줄어드는 게 있나요? 계속 증가하고만 있죠. 거북이 속력은 일정하고요. 0초에서 1초까지. 거북이의 속력이 빠르죠. 5초까지. 토끼와 거북이의 평균 속력은 똑같죠. 둘다 50cm까지 도달을 했으니까요. 5초 동안에. 그리고 0초에서 5초까지 토끼는 가속도, 거북이는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는 제가 좀 가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문제 보고 있으면은, 사실 이 지문이랑 전혀 상관없이 풀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 선지. 5번 선지가 지문 내용 보고 풀수 있는, 지문 내용 보고 풀어야 되는 건데, 사실 4번에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5번 선지는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이건 그냥 문제만 보고도 풀수 있는 거. 여기까지 할게요.